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민원 상담의 날이 운영됐습니다. 공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2018년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은 겨울에 들어선다는 입동이었죠. 2018년 겨울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일환인 2018년 제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읍면동 지역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494건, 414억 원의 사업을 확정 의결했는데요. 시민제안 사업 공모와 지역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그리고 청소년 제안 사업 등 다양한 창구를 거친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김정석 공주시장과 함께한 민원 상담의 날이 지난 7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원 상담의 날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되고 있는 공주시의 선제적 민원 서비스인데요. 이날 민원 상담에는 시민의 생활 불편 사항과 민원 불편 사항과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해 김정석 공주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7회 공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도 올바른 집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13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와 보조사업 공모 대상사업자 선정심의, 2019년의 행사와 축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 8건의 안건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2018년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5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보육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키움의 뜰, 공주 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대회에서는 보육교사와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표창 수여, 개그맨들의 콘서트가 진행돼 보육인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지난 6일 화요일 재난안전기능경진대회와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열렸습니다. 관내 16개 읍면동의 자율방재단원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무너진 뚝싹히, 제설 배수작업, 세척과 방역 등 각종 재해복구 활동 시연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자율방재단원들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또 금성 게이트볼 구장에서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공주시 게이트볼협회 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회식이 열려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주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3회 행복공주 진로직업체험 박람회가 백제체육관에서 관내 중학생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는데요. 다양한 진로 상담과 체험을 위해 20개의 활동 부스와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삼성디스플레이가 마련한 14개의 전문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의 미래에 작은 나침반을 제공했습니다. 또 산성시장에서는 겨울철 소방 합동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가상화재 출동 훈련과 소방선 지키기 홍보 캠페인 등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4회 전국 공주아리랑 경창대회가 지난 10일 충남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경창대회는 아리랑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공주 아리랑의 전승 보존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명인부, 일반부, 단체부, 학생부로 나뉘어 공주 아리랑과 전국의 지역 아리랑, 그리고 전통민요들의 경창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어서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알림 게시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상설 갤러리에서 다시 보는 백제문화재 사진전이 1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수기와 사진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웅진식품 주식회사에서 음료 생산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메디캠에서 생산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자카드 섬유연구소에서 염색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한 주는 전국이 미세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고를 때는 포장 겉면에 KF라는 식약처 인증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KF는 성능을 뜻하는 수치로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